네, 상무성을 지나서 쭉 내려오니까 워싱턴 모뉴먼트 타워가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높네요. 예,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해도 한 5년간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렇게 만들어진 타워였다고, 5년간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타워. 이건 상징적이죠. 워싱턴의 상징인 타워인데요. 이 건물보다 다른 모든 건물이 높게 지면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답니다. 네,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한참 걸어서 저기에서 왔는데요. 가까이 오니까 진짜 엄청 크네요.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여서 지은 탑입니다. 워싱턴 모뉴먼트는 국회의사당이 이쪽에 앞에 있고요. 윌턴 기념관이 저쪽으로 있고, 바람이 엄청 부네요. 네, 워싱턴 모뉴먼트는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려면 새벽부터 표를 끊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작품이네요. 네. 네, 워싱턴 모뉴먼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